한국 추상미술의 대가 김환기 화백의 1971년작 전면 점화가 어제 홍콩에서 열린 경매에서 78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한국 미술품 경매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 사실 역대 한국 미술품 경매의 최고가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가 다 이 김 작가의 작품입니다. 홍콩에서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가 홍콩의 최첨단 건물 더 핸더슨의 새 둥지를 튼 기념으로 연 경매에서 김환기 작가의 푸른색 전면 점화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푸른 점들이 소용돌이 패턴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이 담긴 이 작품은 김환기 작가의 기량이 절정에 달했던 1971년 작품으로 추상예술의 정수가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Passage from the humans to the gods. His paintings are a bit like this. It's like a door. It's like a door. So very, very, very poetic. 푸른 점화의 경매가 시작되자 치열한 입찰 경쟁이 벌어졌고. And we should stop here at 35 million, 38 million, at 38 million dollars now. 40 million with Ada Tsui. Welcome back at 40 million. 결국 약 78억 원에 낙찰되면서 역대 한국 미술품 경매 최고가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김환기 작가의 작품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성자와 이베 등 다른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열띤 입찰 경쟁 속에 각각 13억 원과 2억 원에 판매됐습니다. 이번 경매에서는 한국 미술 작품들이 콜렉터들의 높은 평가 속에 낙찰되면서 한국 미술의 세계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습니다. 한편 이번 경매에선 고흐의 1887년 작품 정박한 배가 365억 원에 낙찰되며 최고가를 기록했고 340억 원에 낙찰된 모네의 수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